후지필름 X100T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전송을 지원하게 되어 스마트폰은 물론 컴퓨터상에 무선으로 화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상에서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킨 후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 다만 NFC 태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은 반드시 수동으로 연동해 줘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후지필름 카메라 리모트 앱을 실행시킵니다. 이후 사진 가져오기를 통해 카메라 연결하면 카메라에 이미지를 전송한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와 카메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의 연결은 와이파이를 통한 연결이 아닌 무선 네트워크 라우터를 이용한 연결로 같은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야 가능한 기능입니다. 또한 컴퓨터상에 후지필름 오토세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의 자동 저장이 시작되게 되면 카메라 상에 있는 모든 화상이 전송되게 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이지만 한번 속도가 붙으면 이후 전송은 빠른 편이므로 대량 전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장이 끝나게 되면 지정된 폴더에 화상이 전송되게 되며 3MB의 이미지 혹은 원본 이미지의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